자, 이번 시간엔 이렇게 V-Ray를 활용한 만화적인 컷, V-Ray 툰에 대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 느낌과 요 느낌 두 개를 한번 설정해 볼게요. 자, 렌더가 끝난 씬입니다. 어디서 해주냐면요. 렌더링 인바이런먼트 환경에서 어트모스페어 주변 환경을 애드 V-Ray 툰 하고 선택을 해줍니다. 이때 라인의 색상, 라인의 두께를 설정해 줄수 있고요. 요걸로 끝났습니다. 렌더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만화적 느낌의 툰 이미지를 생성합니다. 자, 경계가 이렇게 지정된 칼라의 두께로 이렇게 나타나는 걸 살펴볼 수 있고요. 재질을 칼라 없이 흑백으로 한번 만들어 보고 싶어요. 그러면 자, 쌍둥이 복사 하나 해놓고요. 렌더러 탭에서 렌더러를 자, 여기입니다. 글로벌 스위치에서 나는 맵을 사용하지 않겠다 라고 해주고요. 자, 렌더 한번 해볼게요. 카메라 뷰를 렌더. 자, 맵을 사용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이렇게 그레이스케일로 렌더가 되는 걸 살펴볼 수 있고요. 회색 톤을 만들어 주는 거죠. 자, 쌍둥이 복사를 하나 해놓고요. 이번엔 또 다른 방식을 해볼게요. 그렇다면 오버라이트 머터리얼, 다른 머터리얼을 대신해 주겠다. 자, 요넌 부분을 다른 걸로 가져오는데요. 자, V-Ray 머터리얼 중에서 아, 요걸 요렇게 하지 말고요. 머터리얼 에디터에서 나는 하나의 머터리얼을 그냥 아예 화이트로 V-Ray 말고 스탠다드 머터리얼을 한번 써볼게요. 요 화이트를 써줘도 되고요. 만약에 내가 V-Ray 머터리얼 하겠다라고 하면 V-Ray 머터리얼을 화이트 이렇게 써주셔도 되겠죠. 둘 중에 원하는 걸로 요걸 한번 해볼게요. 자, V-Ray로 쓴 얘를 요렇게 가져다가 인스턴스 카피해 줬습니다. 자, 만약에 내가 얘를 화이트하고 이름을 주게 되면 같이 이렇게 이름이 바뀌는 걸 살펴볼 수 있고요. 렌더 한번 해볼게요. 재질을 흰색을 주고 그거를 덮어 씌워서 렌더를 해줍니다. 그랬더니 아까 이렇게 아예 맵을 넣지 않겠다라고 했던 것보다는 밝기가 조금 더 선명하게 나타나시면서 렌더되는 걸 살펴볼 수 있죠. 자, 그래서 요 느낌과 요 느낌으로 툰 이미지를 완성해 봤습니다.